자, 본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엄청난 크기의 박스와 함께 또, 네, 한 분 또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플레이 긱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긱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긱스님의 소장품 하이엔드 JND 배트맨 듀오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제 소장품, 97년에 나온 맨인블랙 1에 나왔던 아퀼리안의 왕자, 로젠버그입니다. 그 이렇게 할아버지로 분해가지고 타고 있어요. 네. 얼굴에. 네,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었던, 그래서 그 1대1 버스트 로젠버그 흉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소장 가치까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며칠 안 나온 걸 알고 있어요. 마침 작년 뭐 하반기쯤에 네, 또 중고 매물이 하나 떴길래 와이프랑 저랑 이제 제가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뻥치고 경기도 남부까지 가서 그 방에 가서 직거래를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현 원래 가격은 모르겠어요. 현재 가격은 한 200만 원 중반대에 제가 구입을 했고, 네, 라떼는 사실 이 맨인블랙 뭐 원투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네. 네, 97년에 1편, 그리고 2002년에 2편, 그리고 2012년에 3편까지 나오면서 트릴로지는 완성이 됐고, 2019년에 크리스 엠스워스와 발키리,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맨인블랙 인터내셔널이 100만이 안 됐어요. 맨인블랙 3 같은 경우는 300만이 넘었습니다. 3는 그 리암 니슨, 아니다, 리암 니슨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지?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자체가 은색으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뭐 반 거울. 지금 보면은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약간 비칠 정도로. 네, 이런 거는 스틸로. 저 처음에 이거 뭐 곰팡이 쓴 줄 알았어요. 아, 무슨 말씀 있어요. 겉에 박스가 이렇게 들면 쏟아지니까 제가 이거 한번 열어서 뚜껑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맨인블랙 MIB라고 써있고 맨인블랙 로젠버그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라고 써있습니다. 자, 박스 이렇게 뚜껑 한번 열어보고요. 아래에, 네, 요거, 와. 보시면 콜롬비아 피처스에서, 오 이거 잠깐만! 친필 사인이네요. 친필 사인이요? 배우 사인이에요? 네, 제작자. 3D 이거 하신 분 사인. 500채 한정에 135번이네요. 네. 한번 열어서, 와, 일단은 되게 쓰네요. 약간 그 맨인블랙에 나오는 총들의, 맞아요, 네, 조형을 좀 같이 연상되는 그런 제품이네요. 네. 그런 조형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댑터는 국내 정발이 아닌가 봐요. 110볼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따가 불 들어오는 모습까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라이브 사이즈 안녕. 이거 저기 뭐야, 비치비치 다비치 안녕쯤에서 마신 거 아닌가요? 비치 비치 다비치. 웃긴 게 안경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뭐? 안경 안경따귀가 들어있어? 제가 뭐 꺼낸 거 아니고 여기 들어있던 거예요. 어머어머어머. 그다음에 와, 약간 네. 마탱이 간 눈빛. 근데 거의 죽기 직전에 나오잖아요. 그쵸. 대사를 막 조금씩 하긴 합니다. 뭐 반드시 대립을 막아야 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 여자 주인공이랑 윌 스미스랑 막 얘기하더라고요. 구름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은 아퀼리안 그 걔네가 막 쳐들어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쵸. 네, 아무튼 그 친구가 거의 지금 여기 탑승하는 피규어가 또 들어가 있고요. 자, 본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와, 안경을 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경 다 끼니까 느낌 있다. 안경을 씌우니까 눈이 조금 커진 것 같은 그런 리얼리티까지. 이렇게 사이드 보시면 살짝의 단차들은 지금 보입니다. 지금 여기 한번 꽉 닫으면 다칠 것 같은데 부서질까봐 일단은, 네. 요거보다는 단차가 조금 덜하다라는 거, 경계선 정도 보인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통수 어떻습니까? 약간 반곱슬이시네요? 흰색, 검은색 머리가 한 7:3의 비율로 들어가 계신 것 같고. 요 부분이 사실 포인트인데, 제이가 스탬플러 자국. 네. 그거를 보고 여기 귓볼을 누르면은 막 열렸었어요, 그죠? 요게 지금 스탬플러가 5개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디테일이. 좀 더 그냥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조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보시면은 이 눈썹 앞에만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귀엽고요. 이 눈주름 자체도 표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홍채 깊이감이 또 장난 아니네요. 눈도 되게 맑고 그런 느낌. 입술은 살짝 앙담은 느낌의
코스형까지도 있으시고요. 약간 네, 요즘에 제가 조금 살이 올라서 약간 요런 이중턱인데 요런 것들도 딱 살 처진 주름 되게 자연스럽고 전모라 그러죠? 네. 이렇게 좀 붙인 티가 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요 시절의 느낌으로는 충분히 뭐 잘 표현해 준 것 같기는 해요. 피부는 실리콘이 아니에요. 그쵸. 네, 피부는 뭐, 실리콘이 아니게 네, 제작되어 있고 옆에서 봐도 되게 근데 괜찮아요. 네. 피부같이 너무 좋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 그래볼까요? 네. 그냥 이렇게 열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한번 열어주세요. 와 다스베이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와 진짜 내부 구조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어 되게 디테일하고 조정 막 페달 같은 거 오르간처럼 되게 여러 가지 페달 이게 뭐 움직이진 않고 근데 이 이런 부분들은 움직이나요? 요것도 안 움직이고. 움직이고 파손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 하나로 지금 지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약해서 좀 무섭다. 그러네요. 지금 따로 아래쪽에 뭔가 받쳐주는 건 없고요. 근데 또 안면 자체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는 않아서 하나의 경첩으로만 위에 이런 등도 다 불이 들어올까요? 궁금해지고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린 이런 녹슨 흔적들 기름이 흐른 듯한 느낌일 수도 있고 녹이 쓴 흔적일 수도 있는데 앞에 마스크 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디테일하고 지금 이렇게 녹슨 것들 네, 표현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살짝 징그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로젠버그 앉혀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앉혀주시겠어요? 딱 자석이 돼 있네요. 이렇게 딱 붙게. 아 붙게 돼 있어요? 네. 아니 진짜 귀엽네요. 사실 얼굴 원래 뚜껑 열리고 하면 좀 징그럽고 그렇죠. 원래 그런데 열었을 때의 이 모습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게 사실 그 에드가라는 그 바퀴벌레 외계인 여기 이제 원의 최종 빌런이거든요. 뭐 그 친구부터 해서 머리만 들고 숨어 있었던 뭐 그런 것들도 기발하고 뭐 머리통 터뜨렸는데 또 머리 자라는 97년에 나온 것 치고는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얘가 뭐 단연 압도적이었어요. 좀 되게 재밌게 풀어놨던 손 요렇게 양쪽에 내 조정 딱 잡고 있는 느낌이랑 발 요렇게 그 오르간 페달 중에 두 개를 요렇게 지지하고 있는 요런 모습이 굉장히 귀엽고 요거는 전시해놓으면 인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한데 이거 약간 360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래쪽 안쪽 보이세요? 저 관역들 타겟 4개가 실제로는 불이 들어오거든요. 영화상에는 네. 불이 들어올라나? 들어올 것 같은데. 와 이거 들어오면 진짜 대박이고요. 네.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클래스가 있네요. 네. 열렸을 때의 이런 느낌 뭐 JND가 나오기 전에 또 나름의 하이퍼리얼 네, 흉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의 얼굴이긴 한데 디테일은 확실히 좀 살아있고요. 그냥 실리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이 뭐 어색함이 없네요. 이게 지금 나온 거로는 2012년으로 지금 아 2014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봐도 놀랍고 멋있는 제품 같아요. 자, 불 한번 꺼보고요. 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아 뒤에 그냥 뒤에만 안 들어오고. 어. 이 봐봐 여기 안 들어오네. 김이 조금 빠지긴 하네요. 여기 안 들어오네 여기. 아 요즘 같았으면 여기까지 불 다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럼 선 연결 왜? 나 이거 보고 약간 기대했거든요. 어? 페이크. 이런 건 불이 안 들어오고 앞에도 따로 안 들어오고 뒤에 지금 약간 청록색 불들만 들어옵니다. 조금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앞에 얼굴 페이스 반 열리는 포스가 너무 좋아서 네. 네 불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불을 또 끄니까 있는 게 훨씬 이쁘긴 하네요. 분위기가 있네요, 불을 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젠버그 맨인블랙 1:1 라이프 사이즈 흉상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아 진짜 이 전시하기 위한 공간도 미리 다 만들어놨었고 드디어 이제 박스를 오픈을 했고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구경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실물 또 감상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어때요? 역시 저는 이런 하이 퀄리티를 보면 되게 구매 욕구가 막 뿜뿜하는 것 같고 견물생심이라고 중고장터를 한번 뒤져볼 네. 것 같은데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네. 네, 퀄리티 정말 좋고 하지만 조금 그래도 옛날 제품이니까 살짝 아쉬운 부분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다. 아 뭐 저는 이제 라이트가 좀 과하게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베이스 자체가 영화를 봤을 때도 아킬리안의 왕자가 보석 쪽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보석함 느낌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생각도 해보는데 오히려 기지와 좀 잘 어울리는 베이스를 뭐 해놓은 것 같고요. 뭔가 소리도 날 것 같이 생겼는데 네. 실제로는 네, 그냥 불만
들어오게 네, 만드는 예, 뭐 그런 장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쪽에 아까 뭐 보셨다시피 조정석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움직이진 않지만 너무 괜찮지 않았어요? 네, 뭐 녹슨 흔적들도 좋았고 녹슨 흔적도 있고 마치 또 안쪽 마스크 보면은 약간 다스베이더가 연상되기도 하고 눈도 이거 실제로 보면은 글라스 아닌데 되게 네.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살짝 아쉬운 거예요. 실패출 같은 게 좀 빨갛게 많이 와 진짜 교수님은 눈이 많이 높아졌어. 너무 높아. 실물은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네,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오시면 볼 수가 있고요. 뭐 참고로 경산 CW 가셔도 라이프 사이즈 흉상을 또 실물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긱스님 채널도 또 와서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살자.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또 들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그 들은 걸로 그냥 바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까요? 아니 뭐 말 편하고 뭐 나중에 뭐 종종 또 좋은 제품 저도 구하면 가지고 와서 예 뭐 들이대보고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하고 지금 또 후니버셜 스튜디오의 올드 레고 오늘 보니까 또 전시 새로 예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예. 어제 좀 많이 또 이동을 했어요. 더 추가가 됐고 진짜 올드레고라고 하면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2000년 초반만 해도 올드레고 생각하실 텐데 상상을 초월한 제품이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제 눈으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네, 그 후니버셜 스튜디오 인스타그램에다가 또 홍보를 해놓겠지만 와서 보시면 종이 모형과 다른 또 특별 전시를 또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빅스님 채널도 많이 또 구경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